자, 20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얘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야. 근데 물론 작가로서 내 관점에서 글을 쓰는 건 맞지, 그치? 근데 내 관점에 대해서 글을 쓰기는 하지만, 독자에게 내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관점에 맞춰서 글을 쓰기는 하지만, 이 독자들이, 아, 그래서 이게 맞을까? 아니면 저게 맞을까?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독자가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글쓴이로 하여금 글을 쓸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더라. 이런 이야기. 자, as you set about the right, it is worth reminding yourself that while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자, 너가 set about to 또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거니까, 너가 막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 자, 얘는 가짜 주어, 요 that 이하가 진짜 주어. 그래서 that 이하 하는 것은, 자, worth 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니까, 너 자신에게 remind, 상기시켜 줄 그러한 가치가 있다. that 이하는. 그러면 that 이하가 뭔데? 봤더니, 자, 너는 관점은 가져야 해. 뭐뭐이지만, while 하면 뭐뭐이지만 반면에,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ought 하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너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너는 피해야 해. 말하는 걸. 독자들에게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막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있잖아. 이런 식의 의도된 그러한 것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걸너 자신에게 상기시켜 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 자, try to hang a question mark over it all. 자, 노력해라. 뭐 하려고? 이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주려고 노력을 해라. it all. 그것 전부에 물음표를.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 독자들아, 니네가 좀 생각해봐. 이런 식의 뭔가 좀 물음표를 달아주려고 노력을 해라. 글을 쓸 때. This way you allow your readers to think for themselves about the point and argument you are making. 자, 이런 방식으로 너는 allow,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to 부정사 나오면 되지.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말이네. 생각하도록 하게 한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 되겠지. 뭐에 대해서? 요점이라든지 아니면 너가 만들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말이야. 너가 만들고 있는 즉그 글쓴이가 가진 관점이 되겠지. 그 주장에 대해서 그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준다. 자, as a result,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to the arguments you've made. And the insights you've exposed as you are. 요 문장이 좀 구조가 복잡하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독자가 이렇게 느껴야 하나, 저렇게 느껴야 하나, 이렇게 뭔가 좀더 참여됨을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야, 결과적으로. 자, 콤마가 나오면서 이제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는데, 봤더니, 아,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면서 말이야. as, 물결, as, 짝대기 하면 짝대기만큼 물결한, 물결하게,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즉, as, as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얘는 형용사여야 하는데, 자, 잘 봐. 여기에 왜 committed 해서 PP 형태가 들어가 줘야 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전념시키는 게 아니라 전념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committed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너가 여기 지금 committed, 즉, 전념이 되어지고 있는, 너가 글을 쓸 때, 너의 그 관점에 맞춰서 전념이 되어져 있는 것만큼, 그리고, 너가 글을 쓸때 전념이 되어져 있는 것만큼, 너가, 즉, 글쓴이가 만들어낸 주장, 또는 글쓴이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통찰력, 이거에 전념이 되어지도록 독자들 스스로를, 이렇게, 그, 생각하게 하면서, 좀더 참여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네. 자, you will have written an essay that, not only your voice, passivity in the reader, but is interesting and get people to think. 자, 너는 쓸 것이야. 얘는 지금 will have PP가 해서 이제 미래 완료형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글을 나중에 이렇게 완성하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글을. 어떤 글을 완성하게 될 거냐면, 자,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avoid,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 수동성이라는 건, 뭐,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독자가 따라오는 거. 이거는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 그럼 독자들에게 생각할 여력을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 단어 들어간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글은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글이니까 우리 되게 습관적으로 interested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겠지, 이 자리에. 흥미롭게 해주는 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ing 나오는 것도 별표에 두고. 자, 근데 흥미롭게 해주고, 그 다음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에세이가 되겠지, 그치? 여기에 get에 s 붙은 이유는 요 an essay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요 get에 s 붙어 있는 것도 별표 표시해 두고. 자, 두 번째. 21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우리 21번 문제에 보면, 첫 번째, 요 단어를 좀 먼저 기억을 해두자. order,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주문이라든지 명령, 순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 그 순서대로, 이제 잘 정렬해 두는 정돈의 의미도 있어, order. 자, 그러면, matter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거. 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 의미래. 자, 봤더니 a thing that is not in order. 자, 즉그 여기서 말하는 이 in order 하면 이제 정돈이거든. 그래서 정돈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러한 어떤 것, 물건, 요거를 의미하더래. 자, 그러면 matter. 아, 물건은 물건인데. out of place, place는 장소인데 장소에서 out of, 벗어난 그런 물건. 예를 들면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원래는 신발장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식탁 위에 있어. 이거는 그 제자리를 벗어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그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물건을 의미하는구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 자, nothing is trash by nature. 자, 본래부터 쓰레기인 건 nothing, 없어. 그러니까 본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어. 자, 그러면서 anthropologist Mary Douglas brings back the and analyzes the common saying that dirt is matter out of place. 자, 인류학자 이 메리라는 사람이 다시 가져왔어.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뭐를? 이 흔한 말을. 근데 이 흔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야, 더러움이라는 건 자리 밖에 있는, 즉,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러한 물체야. 더러움이라는 건, 요런 말을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 자, dirt is relative. She, emphasizes. 자, 더러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자,
신발이 신발장에 있으면 더럽지 않은데 이게 식탁 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더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but it is dirty to place them on the dining table. 자, 신발은 더럽지 않아.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아.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해서 그 신발들을 식탁 위에 놓는 것, 이것은 더럽다라는 말이네. 여기서 place는 여기에서의 place는 장소라는 또는 자리라는 명사로 쓰였지만 여기서의 place는 동사로 그 자리에 두다, 놓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쓰인 거네. 자, 그리고 food is not dirty in itself. But it is dirty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음식은 더럽지 않아.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자, 뭐는 더러워? 얘도 가주진주. 즉, 침실에 그 냄비나 아니면 팬 같은 거, 이런 상태로 남겨두는 것, 이런 것들은 더럽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relative, 상대적인 것이다, 더러움이라는 건 요거를 지금 계속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 Or food all over clothing. 자, 음식은 음식인데 옷 위에 모두 이렇게 있는, 즉 음식 위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아니 다시 옷 위에 묻어져 있는, 사방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음식, 이런 것도 dirt, 이제 더러움, 더러워, 더 dirty하다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지. Similarly, 유사하게. 그 다음에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욕실용품은 욕실용품인데 거실에 있는 욕실용품이라든지 clothing lying on chairs, 그 의자에 의자에 있는 그러한 옷들이라든지 outdoor things placed indoor. 그 실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실외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upstairs things downstairs, 아래층에 있는 그러한 위층 물건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을 지금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다. 상대적으로 더럽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다. 자,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 자, 이 문장 잘 봐봐. 지금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sorting이야. 그 다음에 동사가 involves야. 그래서 여기에 s 붙는 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충 설명이야. 그럼 이따가 다좀 후미에 설명을 해볼게. 자,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 근데 뭐로부터? 깨끗한 것,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 이것은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ying, 즉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거나 분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자, 근데 여기에 보충 설명 한번 볼게. Removing the shoes from the table,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자, 신발을 테이블로부터 제거하면서 또는 세탁기 속에 더러운 옷을 넣으면서, 이거 지금 결국 다뭐 얘기하는 거야? 정돈하고 분류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더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eliminating dirt is thus a positive process. 그 더러움을 eliminating, 제거하는 것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과정이구나. 자, 이렇게 글이 끝났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